네, 앵커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가 아닌 니콜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끝난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니콜라의 주가의 흐름이나 금융시장의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언론의 쪽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당시를 기억하면서 선례라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 그리고 미디어와 공매도 세력 간의 어떤 갈등들, 충돌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니콜라와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경제, 수소 생태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잠깐 쉬고 있는데 니콜라에 대해서는요, 뭐 공매도 쪽에서의 투자자, 투자 회사 쪽에서 나온 얘기다 라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리는 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니콜라의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거 보시면요. 직접 가셔서 이거 돈 내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니콜라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읽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논란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힌덴버그에서 지금 공개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제목은 니콜라, 수많은 거짓말로 미국의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쭉 들고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일단은 반대쪽에선 수소기술, 니콜라가 얘기하고 있는 수소기술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다. 반대쪽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거짓 주장이다. 이거 또 너무 나쁜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18년에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모델 3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런 그때 당시 앨런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흐름을 주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변동성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앨런 머스크의 트윗에 그리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의 변동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찬반이 계속 엇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2018년 테슬라라기보다는 앨런 머스크 대 미디어와 공매도 세력의 충돌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주가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2018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델 3가 출시가 되고 공급이 되면서 미디어에선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으로요. 이게 뭐 하나의 언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CNBC부터 시작해서 로이터 시작해서 워싱턴 포스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쪽에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대항마로 앨런 머스크의 트윗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우리 테슬라 모델 3를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클릭수로 먹고 사는 미디어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디젤과 그리고 기존의 석유로 돌아가고 휘발유로 가고 있는 그런 내연 차량이 가장 최대 광고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제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때 당시 2018년이었고, 5월이었죠. 미디어 신뢰도를 평가하는 사이트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미디어 신뢰 사이트의 이름까지도 제시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거칠게 미디어의 공격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역시 공격에 공격을 하는 그런 앨런 머스크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앨런 머스크의 트윗과 미디어가 계속 뉴스를 장식하는 거 그때 상당히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좀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한 가지 좀 눈에 많이 띄는 게 모델 3 생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생산 목표치에 너무
지나치게 지금 현재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최종적인 테스트 단계도 지금 계속 생략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내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바로 공격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좀 나왔던 부분이 돈이 없어서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자금 부족으로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는 지금 현재 판매 대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 당시에 애널리스트 하나가 지금 자금 상황이 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한데 이것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앨런 머스크가 바로 얘기를 해버리죠. 너무 지루한 질문이에요. 지나갑시다. 이러고 바로 테슬라의 주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도 좀 나오면서 이런 지금 논쟁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테슬라의 세단이 크게 망가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제대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앨런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4만 명 이상인데 그 얘기는 왜 안 해? 이러면서 왜 우리 가지고 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앨런 머스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뉴스에서 나중에 나왔습니다. 승자는 이런 공격적인 흐름은 앨런 머스크도 아니었고 미디어도 아니었고 모델3였다. 그냥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이었어요. 모델3 국내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저절로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모델3, 지금 이 테슬라의 모델3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 기업과 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승자는 모델3였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먼저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타트업체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퍼즐을 마친 다음에 결과물을 내놓는 건데 결과물이 모델3가 대중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앨런 머스크가 정말 머리가 좋은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모델 Y까지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2018년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숏을 판매합니다. 숏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을 조종하는 짧은 반바지를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매진 다 됐겠죠. 뭐 당연히 솔드아웃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바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팟캐스트도 찾게 됐는데요. 마켓워치에서 공매도 투자자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의 대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또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믿기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자에서 토끼를 자꾸 꺼내놓는 그런 앨런 머스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디어를 통해서 앨런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니콜라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고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힌덴버그에서 나왔던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을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현재 니콜라는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요. 수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청사진을 제시를 했어요. 킬로그램당 16달러 정도 수준이 되는데 킬로그램당 3달러에서 4달러까지 현재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세미트럭 니콜라 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 가짜다, 사기다 얘기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니콜라의 파트너와 주요 투자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CEO조차도 현재 엑시트의 어떤 현황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엑시트의 현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니콜라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힌덴버그는 공매도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느냐, 앨런 머스크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할 말이 없다는 거, 이거 맞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론입니다. 현재 니콜라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요? 2018년에 테라노스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지금 스타트업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테라노스가 지금 0이죠. 0 가치는요. 엘리자베스 홈즈는 제2의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수백 가지의 질병을 피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정작 알고 봤더니 한 18개 정도 밖에 진단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옆에는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소위 말해서 이때 춤추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었죠. 테슬라 3에 대한 공장이 세워지면서 정말 엄청나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럴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퍼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인 테슬라 3의 공장을 설립한 거죠. 예, 둘 중에 어느 쪽인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테슬라는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니콜라 주가는 이 같은 논쟁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연 퍼즐을 맞추고 GM까지 들어오면은 퍼즐이 완성됐다고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니콜라 1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스타트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정이 어떻게 됐던 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 3처럼 니콜라 1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면서 미디어, 공매도 세력, 투자자들 계속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니콜라가 논란이 되면은 수소 경제 또는 수소 모빌리티 망가지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파트너십을 체결한 GM 같은 경우에는 1980년부터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니콜라에게 제공하기로 결정을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환영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엑시언트 지금 현재 유럽에 수출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컨셉카로 현재 넵튠, 이거는 진짜 우주차 같아요. 이거는 아직 뭐 상용화된 건 아닌데 이렇게 가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한 거죠.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콜라만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의외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많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마치 현재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과연 지금 테슬라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전 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완전히 내재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되었다면은 지금 수소차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의 자체 개발인데 현대차 이미 됐고요. 그리고 도요타도 마찬가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라든가 수소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잘못 나왔네요. 요거는 지금 AMD고 지금 이제 이거 문자가 잘못됐는데 수소차의 수소 연료의 핵심인 도요타 그리고 역시 현대차 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한 그런 모습 이런 걸 보게 된다면은 완성차 업체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꾸준하게 수소차 전략을 제시되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수소차에 대한 미래의 성사진은 여전히 높다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니콜라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니콜라 1이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서의 선례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니콜라만 지금 현재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용화 과정 그리고 보다 앞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조심스럽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콜라와 관련된 얘기, 수소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